주최할 수가 없겠죠. 예, 마지막 주제 발표 연사이신 트임의 김재현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제품 검사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품질 개선 사례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뵙고 네네. 예, 두 번째 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트임에서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네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 발표, 뭐 핵심을 간단하게 뭐 짚고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뭐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네. 이전부터 많이 얘기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오늘 주제도 다양하게 다뤘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도 필요하고 다양한 네. 분야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장 자동화 네네네. 여기에서 제품의 불량을 검사하는 그런 쪽에 관련된 내용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쪽에 이제 트임이 전문 업체인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임의 김재현 연구소장님, 제품 검사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품질 개선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공장 자동화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영상 비전을 이용해서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불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사실 대기업 정도는 이제 공장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공장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설문 조사라든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을 때왜안 하세요 하면은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해서 되겠냐 더잘 되겠냐 기존보다 그렇게 이제 걱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렇게 되면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 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사례를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딥러닝이란 분야도 이제 비전 인스펙션 쪽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 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비전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불량이야. 요런 것들은 양품이야.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면서 이제 불량을 찾았다 하면은 그런 걸 이제 룰 기반이라고 그러고 이제 전통적인 머신 비전에서 그런 식으로 컴퓨터 비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다음에 그 도메인의 영상 신호 처리에 전문가들이 많은 역할을 해줬고 좀 발전이 더디다고 할까요? 이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이 한 분야가 되겠는데,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많이 줄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 머신러닝 중에 또 일부분이 되는데, 말 그대로 학습을 하는데 학습망을 굉장히 깊게 가져가서 사람이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까지도 이제는 이 망이, 신경망이 이제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분량에 대해서 비정형 분량이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왔습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엔지니어가 분량의 특징이라든지 그게 규칙이 어떻게 있을지를 고민도 하고 발견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직접 해야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잘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델이 바뀐다든지 성능이 개선되든지 하면은 또 다른 분량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다든지 룰을 다시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도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을 추출해서 한 다음에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는 신경 학습망이 이제 깊어지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사람 대신해서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한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자동차야, 이거는 배야 이렇게 가르쳐주듯이. 그런데 어린 아이한테 한번 보여줬다고 가르쳐줬다고 금방 학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자동차 그림들 여러 번 알려주면은 이제 어린 아이는 자동차 비슷한 것도 이제 아 이건 자동차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신경망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를 하고 학습을 하는 사전 작업 과정은 걸치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 지능과 같이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사람이 그 구분하는 것과 이제 2015년을 기준으로 사람보다 이제 더 뛰어난 게 이제 딥러닝으로 밝혀졌는데 보통 사람이 영상에서 오브젝트를 분류하는데 에러를 한 5% 정도를 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3.5% 정도인가 그런 식으로 3%대까지 이제 에러율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서 이제 제품 분량을 검출하는데 이런 딥러닝 기술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또 시키는 방법론도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분량을 이제 검출해낼 때 사전에 불량 제품들을 모읍니다. 모아갖고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불량이야.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신경망에다 알려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학습 보통 얘기하는 슈퍼바이즈 러닝. 이거는 다른 학습 방법에 비해서 당연히 알려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검출률 성능이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공정에서는 불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불량이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년에 한두 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불량 데이터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많은 양을 학습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 혹은 자율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양품만을 학습한 다음에 불량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평소에 학습한 내용, 양품하고 달라. 이렇게 또 알려주는 그런 걸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러고, 어나머리 디테션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는데, 종류는 다양한 것들인데,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극과 극이라 치면은 준지도 학습은 양품뿐만 아니라 불량은 있는데 조금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준지도학습으로 학습시켜가지고 구분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강화학습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전에 세계 대결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대결처럼 이렇게 보상과 피드백을 통해서 신경망을 강화시키는 주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겐이라고 적대자 생성 신경망이 있는데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던가 뭐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저 오늘 사례 소개시켜 줄 것은 이제 지도 학습을 주로 사용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에 앞서서 보통 그러면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공장 자동화 그 분량을 검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요. 그런 니즈가 있는 이제 공장 자동화에 이제 고객께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검출하고 싶고 그 검출률이 얼마나 되며 택타임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검사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의뢰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어떤 분량인지 그런 걸 봐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이제 간단하게 proof of concept, POC라고 하는데 데모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데모를 보여주면은 이제 고객께서는 이제 더 믿음이 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진행을 공장 자동화를 진행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간단하다 그래도 그것을 도입해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로는 되지만 이제 딥러닝 비전 검사 엔진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검사 설비들, 카메라나 렌즈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컨베이어 벨트 제조 공정 자체도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공정 제조 생산 라인까지도 만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레인지에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이제 비전 검사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있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식품류라든지 음료 같은 데 보면 파우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필름 형태의 재질 포장지가 이제 롤로 말려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스타일 형태에 맞게끔 이제 제작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조금 구겨져 있다고 분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관상 불량일 수도 있고 기능상 뭐 이렇게 불량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구겨져 있으면은 불량이 된다. 그다음에 심하게 스크래치도 조금 나도 상관은 없는데 심하게 스크래치가 난다. 그다음에 뒤에도 이제 불량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정형이어서 당연히 이거는 규칙을 정할 수도 없고 딥러닝 기반의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을 했고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량 유형도 많지만 실제 이것을 검사하는 데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이제 장비가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의 이제 파우치 형태의 제품에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비전 검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검사했느냐? 사람이 다 일일이 육안으로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이제 수출도 더 많이 되고 국내 소비도 많아져서 이제 물량이 많아지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당연히 이제 자동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파우치 필름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반사로 제대로 불량이 이 화면에 이제 촬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량 유형도 항상 똑같은 크기라든지 똑같은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위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에 따라서 뭐 항상 불량 기준이 되는 것도 못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불량이라 할 수 있고 조금 그 정확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 외에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는 투입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공정 자동화는 안 됐고 그 다음에 벌크 형태로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려면은 이제 제품들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중 겹침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문제 해결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학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좌측 우측에 이제 평행광을 조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산한 조명으로 전체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앞에만 불량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기 때문에 앞면에 대해서 저렇게 좌우 그다음에 확산한 조명을 세 가지를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뒤집어서 또 세 가지 형태를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불량을 검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생략했고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화가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제품 피더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벌크 형태로 이제 제품을 넣으면은 이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제 제품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제품 위에 혹은 옆에 살짝 걸쳐서 이제 제품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푸셔블을 통해 비전을 통해서 밀어내는 작업을 해서 항상 셀에 하나의 제품만이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건 앞면이 있고 어떤 건 뒷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한번 검사한 다음에 반대로 뒤집으면 뒷면은 앞면 검사하고 앞면은 뒷면 검사하고 마저 검사하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분량이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딥러닝 모델은 크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행광 조명 좌우 형태의 걸로 해서 A라는 딥러닝 모델 하나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는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이제 분량 유형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고 나머지 분량들은 이제 확산형 조명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20mm 그래서 한 2cm 정도 되는 스크래치 이상은 분량이다 했다가 그거는 너무 뭐랄까 분량이 많아 혹은 적어 그래서 이런 거 변경도 있고 그래서 이거의 분량에 대해서 그전에도 사람이 이제 검사는 했지만 이렇게 매뉴얼화된 확정된 분량 그이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팩이 나왔을 때도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분량을 하자.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고객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제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핀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누액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링 같은 것도 이제 분량은 반드시 검사해야 되고 접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줄이 하나라든지 그 정도는 괜찮고 세 줄 이상 접혔거나 그 크기가 크거나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분량으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분량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습 모델도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거는 양품이다, 이건 분량이다. 그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에서 그렇게 정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 촬영하고 평행광으로 촬영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 이미지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분량이 하고 이제 레이블링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최소 이제 500장 이상 그 내용에 따라서 100장 이상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렵거나 진짜 정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1000장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두 가지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를 도입 효과를 보면은 이제 수율은 이제 98% 이상이 나왔고요. 그러면 100%가 왜 안 되냐 했을 때는 이제 공정 분량하고 검사 분량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투입할 때는 항상 이제 앞뒤를 맞춰서 투입하기는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게 좀 사람이 투입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중 겹침에 있어서 이제 반전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공정에서 그게 간혹 가다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비전부에서 이제 인스펙션 했을 때 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한 토탈해서 2%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10명에서 이제 작업을 한 게 이제 분당 400% 검사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사람이 필요 없이 검사기 한 대로 300% 이상이 가능하고 최대 이제 450%까지도 이제 검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ROI가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향후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제 이게 공장이 저희가 셋업한 데 말고 이제 횡정계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정 자동화라는 게 그 제조 라인과 라인 간에도 이제 자동화가 필요하고 라인에도 입력부하고 투입부하고 배출부 이런 쪽에도 이제 추가적인 물류 자동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파우치 제품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금속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부품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큰 금속 부품이건 작은 금속 부품이건 이게 난반사 같은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검사 대상이 되는 금속 부품은 또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량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네. 굉장히 정밀하게 잘 봐줘야 되고 또 분량 자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되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검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이 육안으로도 검사하고 굉장히 미세한 그 분량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그런 작업 환경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금속 부품 인공지능 비전 검사기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육안으로 이제 잘 구별할 수 있는 머리카락 크기보다 조금 작은 것 정도까지 해서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눈으로는 구별이 가는데 그것도 작으면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다가 그걸 이제 피로도까지 있으면 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보더라도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보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검출률이 그 검사원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 불량률도 들락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서 그림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홀이 있습니다. 부품에. 구멍이 있고, 그걸 이제 드릴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가공하다 보면은 홀 버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뾰족뾰족 네네. 이렇게 마감이 안 돼가지고 삐져나오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봐줘야 되고, 이 외관에서 이제 크랙이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가공 불량,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또 저기 파우치 같은 경우는 그냥 앞 뒷면만 찍으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원통형 제품이다 보니까 360도 제품을 돌려서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량을 검출한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돌려서 찍더라도 한 두세 장만 찍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장 정도씩 찍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광학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 검사라 그래서 제품에 여기 상단면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조금 해도 지축으로 이거를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한 3mm라 해도 이동을 시켜서 포커싱에 잘 맞춰서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면이 두 가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축으로도 움직이면서 찍는 게 있고요. 측면도 제품을 이제 360도 돌리면서 10장을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홀도 촬영해야 되는데 보통 홀은 검사할 때 내시경 카메라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제 조명을 비춰서 이제 그 안에를 찍을 수가 있는데 깊이가 깊어지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 어느 정도 깊지는 않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이제 내경을 이제 검사를 하는 조명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60도 돌려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품이 그 1초에 거의 하나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아래로도 찍고 돌려서도 찍고 내경도 찍고 수십 장을 찍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통 이제 제조 공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병렬로 해서 패럴렐 프로세싱 개념으로 해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면 그 안에 이제 레인을 여러 개를 둔다든지 여기서는 그런 식의 병렬 처리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축이 이제 크게 이제 여섯 가지 축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되는 축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 축에 제품을 여섯 개를 픽업을 합니다. 한 번에 여섯 개를 픽업해서 단계별로 검사 내용을 바꿔가면서 검사를 해서 병렬 처리 개념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처럼 1번에서 3번 비전에는 측면하고 내부 검사를 하고 4번에서 6번 비전까지는 이제 상면하고 플랜지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 요건 또 동영상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이제 그 공급 핸들러 직교 좌표 로봇이 부품을 아까 그 금속 부품을 6개를 한 번에 들어 올린 다음에 로테이션 되면서 각 스텝별로 해당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배출이 되고 배출이 될 때는 양품하고 불량인데 불량 같은 경우에는 불량 종류별로 이제 구분해서 배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불량에 따라서 딥러닝 모델을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해당하는 그 분량을 이제 레이블링 작업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면 검사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검사를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좀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가성 분량을, 일부러 만들거나, 미검이라 그래갖고 실제 진짜 분량은 무조건 검출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보에 내시경 카메라가 안 들어가고 내시경 카메라 쓰면은 좋긴 하지만 또 내시경 카메라는 또 나름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해상도 문제라든지 속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깊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 조금 쉽진 않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입 효과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파우치 제품보다는 수율이 조금은 낮습니다. 95%까지는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네 대 그 현미경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대 AI 비전 검사기로 이제 통합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섯 명이서 육안으로 검사할 때 18개 분당 18개를 이제 46개 이상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과검이 조금 이제 발생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일부러 과검을 많이 왜냐면 미검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검을 많이 발생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개선 작업도 좀 필요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이상 탐지입니다. 요거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량 제품이 학습할 정도로 안 나오거나 없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양품만을 학습을 통해서 불량을 검사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그 금속 부품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런 제품에 있어서 여기 좌면하고 여기가 몸통이고 요 홀인데 이 홀하고 좌면에서는 이제 분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몸통 여기 나사선으로 가공한 쪽인데 여기는 크랙이나 이제 그 스크래치 분량이 있긴 한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쪽 거는 기존 그 지도학습 방법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했고 요 몸통 부분만은 이제 그 비지도 학습, 자율학습을 통해서 어나머리 딕테이션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몸통이 이제 분량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찍혔거나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분량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많지가 않아서 요건 학습은 요걸 시키지 않고 양품만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크랙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가공 분량 혹은 이게 홀에서 이제 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량을 이제 추출을 한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검사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나머리 디텍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저희가 독자 개발한 내용을 보면은 그 오토 인코더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이어서 이제 압축할 때도 쓰지만 이제 입력이 들어간 것을 가능한 한 똑같이 이제 출력하려는 성질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양품을 학습했을 때 입력 영상하고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출력된 재구성된 이미지하고의 이제 로스 값을 보고 그다음에 재구성된 이미지의 피처 특징하고 입력된 이미지의 피처하고의 또 로스 펑션을 봐서 이제 양품만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이게 로스 펑션들이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발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코어링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불량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둘 수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검출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세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굉장히 분야가 많고 단계별로 구축도 해야 되고 그중에서 이제 공장 자동화에서
불량 검출을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발전도 됐고 활용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개선 사항을 개선 개발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점검 사항을 좀 짚어보면은 고객분들도 자기네들 이렇게 기존에 해왔는데 그렇죠. 그럼 어떤 게 구체적으로 불량의 기준은 뭡니까 했을 때 그걸 정확히 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하더라도 초기에 그걸 확실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모델 생성도 그렇지만 환경이 제조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 맞게 최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학 시스템도 그렇고 딥러닝 알고리즘도 그렇고 제조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검사 시스템으로 그렇죠. 설계되어야 되고 그렇게 요청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잠깐 돌다가 뭐 에러가 난다거나 이게 성능이 자꾸 이상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이라든지 성능의 안정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도입 효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불량 제품이 걸러지더라도 수율 문제도 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출하가 된다 했을 때는 품질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측면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는 뭐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가 있는데 뭐 불량률이나 생산성, 비효율감, 낱개 단추 이런 식으로의 이제 증명된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 트윔의 역할이 뭐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까지 장비 개발까지 네네. 거기까지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만 제공해서 그 고객이 잘 핸들링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만 생각할 텐데요. 대기업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네네. 않은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시스템도 시스템은 다른 회사에서 하고 네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하고 이러면은 또 그 경계선상에서의 또 그 그렇죠. 시너지나 그 최적화된 솔루션도 잘 안 나온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는 고객의 이제 솔루션을 토탈 솔루션 개념으로 그다음에 그냥 토탈 솔루션이라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뭐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전시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